어머머머머머머머.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머. 그렇게 오실 일 아닌 것 같은데. 응? 혜나 누님이 이런 망신을 당하면 강성그룹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나? 시발로 뉴욕을 가겠다고까지 했으니 이제 정말 내일이면 끝인 거야. 그럼요. 아무리 강해나면 껌뻑이 회장님이라도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실걸요? 어? 그동안 대체 얼마를 봐줬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여보, 오늘 보다 진짜 꿀맛이다, 꿀맛이야. 기가 막히다. 어쨌거나 우린 해나가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는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는 거야. 모두 알았지? 네. 알았어. 그럼 이제 강해나는? 아, 뭐야! 아! 연습이 왜 그래?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혹시 누나 팔은 밖으로 뒤집히나해서. 뭐? 원래 팔이란 건 안으로 굽게 돼 있고 그건 혈통 좋은 사람들일수록 더 심하다는 거 몰라? 그리고 엄마, 오늘 포도 열하시거든? 자이언트, 컴온, 들어가자. 저 내 아버지 아들이야. 진수조. 오렌지 말고 파인애플. 아, 깜짝이야. 넌 누구냐? 아니, 감히 날 몰라? 지금까지 본 해나 누나 두 사람 중에 가장 무리한 줄 알고. 아이고, 꼬마야, 너 몇 살이냐? 꼬마? No, 도련님. 도련님아, 삼촌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파인애플 주스 웬만하면 네 손으로 꺼내 마시고 가라. 에? 오, 쎄. 인사는 하고 와야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아, 잠깐! 도련님아,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무슨 요리를 가장 좋아하냐? 북한유, 하비에트, 아스케크, 소울, 퍼펌, 쿨리비에, 디소몽, 메어롱, 걸베어, 딱딱, 대통. 더 말까요? 아니. 그럼. 그치. 얘놈의 집구석은 애나 어른이나 다. 뭐야? 볶음밥이잖아. 도련님. 이것은 미슐랭